Nice Game TV.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4강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현재 LG아이미 팀이 진해 펠컨스를 상대로 1-0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LG아이미 팀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리빌딩이 되면서 좀 새로 합류한 지 얼마 안 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신뢰가 쌓인 단계라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이 멤버로 지금 경기에서 연전 연승한 어떤 기분 좋은 성적이 바탕으로 되긴 했습니다만 선수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아, 뭐 쿠로가 잘해줄 거예요. 뭐 PLL이 잘해줄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법을 잊어버린 팀은 굉장히 나약하지만 또 승리의 맛을 알아버린 팀은 계속 연전연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LG 팀이 딱 그 기세를 지금 탔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도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을지. 네. 자, 이 경기 픽벤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오히려 래퍼드 이블린 견제. 블라디미르와 이블린 오리아나 신드라를 변했어요. 뭐 래퍼드 선수가 굳이 3시즌 말고도 2시즌부터 이블린 뭐 미드나 탑을 쓰면서, 그쵸, 이블린 많이 쓰긴 했었죠. 리신럭스. 아, 역시나 오리아나 이번에도 3미드맨이요. 네, 쿠로 3밴. 자, 슬래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가져오죠. 이번에는 쉐는 네,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자크 선픽해두고 막 자크 가져왔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네, 쉔과 자크가 동시에 살았을 때는 일단은 다른 먼저 좋은 픽들을 네, 가져오는 선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정글러 킬 관여율 지금 라일락 선수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는 걸 눈여겨봐야겠고, 그렇죠, 래퍼드 선수가 라일락 선수보다 더 아래 있습니다. 벨자미 팀이 리빌딩된 네, 이후에 신구의 조화, 그렇죠, 권민우 네, 선수 라샤와 라일락 그리고 뭐 PLL 크로 백교까지 지금 일단은 이번 시즌 성공적으로 NFL 치러내고 있습니다. 오, 자크. 오, 그래도 자크는 자크다. 개인적으로는 쉔자르반을 역으로 이번엔 진에어에서 가져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중이 아까우니까 뺏어온 느낌으로. 네. 일단 뭐 앨리스와 자르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1경기가 비싼 것도 그럼 이번에 오히려 베인을 가져왔죠. 네, 그렇죠. 자크 상대로는 베인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선고와 구르기. 어픽 굉장히 빨라요. 네. 이번에는 나미르 스타라스가.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쿠로 선수가 미드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미드베인 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라일락 카르마 정글!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네. 솔랭에서 보여준. 네. 아,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실제 선수다 얘기해보면은 난전에서 진짜 강하대요. 네. 네. 그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카르마 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특화된 게 아람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선생 거기서 잘 안 나오죠. 네. 네. 다시 한번 자르반 가는데 자르반이 뭐 기본적으로 트위치에 강한 면이 있으니까요. 네. 어시스트 순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포터 반에. 네. 카르마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니, 한 아, 번, 나올 수 있죠. 빨리 한번 나와서 그냥 하강석에서 이 말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빨리 나와 가지고 저도요. 제발 좀. 네네. 네. 일단 제드 자르반 나왔으면. 네, 제드 자르반. 비슷한 네, 점에서 제드로 이러면은 어 글쎄요 카서스나 역으로 뭐 어 케이를 최근엔 잘 보이지 않았던 역으로 리산드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오 케이 선택했습니다. 케이리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원래 제드 카운터가 맞습니다. 네, 궁극기 흡수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초반 제드가 한번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네, 슬로우를 걸어놓고 일방적인 딜교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트위치 왕자 조합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모든 챔피언들이 트위치를 보호하면서 K까지도요. 그다음에 들어온 챔피언 잘라낸 시기의 챔피언. 그거를 트위치 하나 보호했다고 나중에 잘 큰 제드베인이 날뛰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좀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네, 그 부분은 자크가 막아줘야 되는데 자크가 더 성장을 잘 못하면은
베이닝에 터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일단 뭐 K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챔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이게 트위치 플러스 케일이 1시즌 왕자 조합이에요. 1시즌에 제일 핫한 조합이었거든요. 정말 게임 초기에 있었던 트위치의 궁극기를 이용해서 딜은 딜리에 나오게 하되 그 트위치를 몰게 하는 챔피언들을 케일로 떼내게 하는 정말 단순한 구도의 그 OP 구성이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나와주네요. 제가 이것이 통할 수가 있을지. 이 경기 픽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룰 세팅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쿠로 선수가 제드를 잡았습니다. 쿠로의 제드죠? 제드의 제드 방관에 방관 10위까지 올려주고요. 물리피해 6.8입니다. 21-9 포탑에만 데미지 줄 수 있는 걸 하나 찍어놨고요. 네. 요즘 포탑투성 많이들 주더라고요. 중요하죠. 먼저 믿느냐 밀리느냐 싸움이. 네. 결과 선수의 케일입니다. 쌍관의 주문력 26. 네, 상대가 제드니까 이제 파란색의 마방을 빼고 주문력만 넣어놨죠. 특성은 29-01. 이야, 케일이게 가능한 세팅이긴 하죠. 쌍관이니까요. 근데 이게 한번 밀리면 진짜 되게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제드가 케일보다 한번 먼저 킬 먹으면은 이건 답이 없는 세팅이거든요. 네, 케일이 1대1 이긴 상황이 아니면은 맞기 시작했을 때 답이 없는 세팅. 그렇죠. 근데 네. 확실히 좀 강력하긴 할 것 같죠. 네, 엄청 셉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굳이 유틸 쿠 안 주고 저 다 찍어도 상관없긴 상관없죠. 네. 방어 줄 게 아니라면 동일하죠. 네, 역시 특이한 세팅. 신으로 생각을 찍는다. 921. 네. 재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크. 네. 같은 세팅. 네, 파워력 25. 특성 921입니다. 아, 전경기 하드캐리. 네. 라일락. 라일락 선수. 동일하고요, 역시. 네. 뭐 이번 경기도 확실히 뭐 라인 수합이 화두가 될 수가 있겠죠, 초반부터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오히려 엘지아임이 좀 라인 수합을 건 쪽으로 메인 키우기 식으로. 21-9고요. 래퍼드 역시 이번에도 앨리스로 플레이합니다. 동일한 세팅 쓰네요. 네. 앨리스 정글 자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단 한 번의 실수였죠. 그렇죠. 이대에서 그 싸움이 14-16. 네. 또 현장에 커플이 네. 도착하셨네요. 커플 지옥이거든요. 네. 근데 어색한 네. 웃음을 보면 커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아야 될 부분이죠. 네. 굳이 MS 뭐 커플은 뭐 원리에 찾아라 수준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신기하긴 하네요. 13-16. 자, 남입니다. 스타라스트. 이번엔 본인이 남이를 플레이합니다. 방어력 네. 17까지 올려줬고요. 고정 체력 52 있습니다. 13-16. 공격적인 서포트의 정점에 있던 스타라스 선수인데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룬과 특성 세팅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4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어 패컨스와 LGIM 2팀 현재 1대0으로 LGIM 2팀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진어 패컨스는 그 헤드업으로 비드 쪽에서 K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과연 이 K의 선택 악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신의 한수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게임 TV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서머 4강 경기입니다. LGIM 2팀과 진어 패컨스의 두 번째 경기 1대0으로 LGIM 2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공식전 K1이네요. 제드 영약
시작했고요. 네. 올해 봄에 가장 핫하던 챔피언이 케일이죠. 이제 겨울과 봄에 폭풍하향을 먹었죠. 네, 네. 레전드 스킵 뽑아놓고 폭풍하향 먹었죠. 꿀 좀 빨고 그거 샀었는데 네. 네. 아, 그 사셨군요 또. 네네. 네. 네. 멋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의 하향보다 사실은 사거리 감소가 컸죠. 네. 자, 미드 쪽에서 네. 저게 자크의 좀 본능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젤리 주워 먹는 것보다 거기서 한 대 더 맞는 게 더 아프거든요. 근데 두 대를 더 맞더라도 젤리는 먹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해보면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그쵸? 나미가 엄청 깊숙이 들어서 빠져 나올 수 있나요, 나미? 자살을 안 보이. 일단 귀환을. 근데 이거 한 대 맞으면 뒷발에 지금 안. 퍼블 전멸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퍼블 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귀환하면은. 빨리 기한 눌렀어야 되는데 과연? 아 이게 어디가 빨리 베이롱이나? 재밌는 장면. 이게 전멸. 전멸. 이야 전멸도 왔어요. 자 이러면 베인 킬 주죠. 이러면 자살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거였죠. 아 지금 시간을 엄청 끌고 있습니다만. 아 이게 어심없고요. 이게 잡으면 좋은 게 바로 앞에 집이에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끌었으면 사실은 자르만의 정글 스타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딱 그것도 안 되는 진짜 엘자이미에서 최고의 타이밍에 죽어줬어요. 이게 아 그냥 경험치 준다 치고 자살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네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네. 했던 모양인지 지금 딱 55초 칼이죠. 딱 맞게 들어왔고 게다가 베인이 롱소드 시작입니다. 이러면 일단 뭐 나인 정상구도 가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네. 레이브노스 멘붕이에요. 전파에도 약간 좋지 못한 경기 결과를 가져왔었는데 거기다가 핵심은 뭐냐면은 전멸이 없다는 겁니다. 나미가 전멸이 없다는 거는 쓰레쉬가 언제든 전멸로 들어가가지고 나미 킬 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인 템이 좋아요. 이긴다는 겁니다. 맞기를서 1레벨부터 막 뒤견 막하죠. 자 그리고 아 이거 네 이런 반전 정화. 자 전멸. 그런데 전멸 안 따라가네요. 아 이번에 쓰레쉬가 좀 무리를 했네요. 네. 네. 너무 자신감 넘쳐왔었네요. 아 그러네요. 롱소다 네.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게 딱 전멸 네. 쪽 전멸 뺐고요. 롱소다 포스트 모은이었어요. 2렙 게임했었네요. 저 와드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운터 정글을 와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전멸 게임은 네. 네 이건 있네요. 집에 어찌됐든 보내서 베인은 어찌됐든 미세하게나마 트위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문제는 베인은 스펠을 하나도 안 썼다는 점. 네. 다음 딜교환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게임의 의미는 케일이 저 평타를 기반한 견제에 너무 제작 괴로우니까 한번 주를 빼게 만드는 느낌이었죠. 풀어주는 개념이죠. 네. 자, 하지만 자르반도 백업 네. 와줬고요. 근데 그 풀어주는 개념에 플러스로 전멸까지 빼놨고 네. 지금 나미가 처음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다가 죽었던 게 뭘 의미하냐면은 미드 중심의 와드가 제대로 안 됐어서 자르반 체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르반이 네. 앨리스가 자르반 불봉단 정글링을 좀 돌았는데 자르반 어쨌든 아까 나미 경험치를 먹어가지고 경찰 충분하고 이거 딜 나와요! 딜 나와요! 아, 영향 이게... 스타트였거든요. 네. 네, 영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뭔가요? 케일 한 번만 끝도 없이 막거든요. 29-01이었어요. 그 첫 갱킹에 전멸을 뽑아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 매섭습니다 라일락 선수. 라일락에게 자르반 줘도 됩니까 이거? 뺏어오던가 벤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매직 보면은 자 그리고 봇 CS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아 네. 그때 한번 집에 갔던 것. 네. 아까 LG아이 이 팀이 구멍이 없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전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전 라인이 굉장히 미세하게 지네어 펠컨스보다 다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어 펠컨스 입장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만한 곳이 없어 보이거든요. 심지어 PLA 선수도 쉔 붙지 않은 뭐 닌자식 킹킹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킹도 먹어오고요. 아 핑크 와드로 IFC 두 개 다 핑크 와드로 점령을 해버리는 이거 아 이거 또 라일락 선수한테 읽혔는데요. 네 라일락 올라오고 있어요. 찍혀요 계속. 자 3렘입니다 앨리스. 4 레벨이에요. 네 이거 점사하면 앨리스가 녹습니다. 2단계에서 쉔이 자크바 조금 더 쓸만하거든요. 당장 이게 싸면서는 자 앨리스 갔는데 자르바 났어요. 오 제초까지 올라옵니다. 오 제초까지 빠졌으니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는 전멸 최소 전멸 전멸 빠지고 나면 제드한테 골이 따라가진 않네요.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자크도 이제 수비적인 움직임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제드 이거 올라오다가 손을 좀 많이 봐요. 자 문제는 이쪽 스펠 다 살아있는 베인. 이게 몰려드는 미니만 먹어도 차이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징 해버리네요. 그냥 상대 집에 가니까 미니 선수를 최대화 시키겠다는 느낌. 자, 이쪽 정글이 있다는 정보가 없죠. 와드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못 가죠. 네, 미니 저 자르반 앨리스 서로 모릅니다 위치. 글쎄요, 이거 미니언 숫자 차이 때문에. 네, 이거 아프죠. 말사지 감안하면 빠져야죠. 네, 그래, 이거는 네 그냥 빼야죠. 자, 만났어요. 이야, 자르반 지금 완전 60현 정글로. 네, 아파요 이건. 누가 도와주러 올 수 없는 상황이요. 단순한 1대1 대결. 네, 네. 자, 깃발 쿨이 2초 남았죠? 네. 심지어 중간에 케일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못 와요 케일은. 케일이 가는 쪽에 제드가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롱스도 두 개 들고 있는 제드입니다. 자, 땅굴 지속적으로 탑을 노려주는 레퍼트 선수. 네, 그냥 봐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미드 쪽 엘리스 집 갑니다. 네, 봐주고 있지만 딱히 성과는 없죠. 네, 중부 라인이 오! 전명 예, 실드 있어요, 실드 있어요. 예, 마무리합니다. 아시아 그냥 마무리. 도마. 독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네, 백킬로 뒤쪽에 자르반 오기 때문에 나미가 더 이상. 이게 자르반 오는 게 뭐냐면 엘리스 올지도 모른다 판단으로. 그렇죠. 한번 보여주려고 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쉔 궁도 있어요 지금은. 실제로 엘리스 오고 있죠. 지금 라이라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판단 너무 좋아요. 자르반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 네. 이거 뭐 1점을 해서 죽고 빠지자란 생각했다가 쉔 실드 궁극에 낚일 수가 있습니다. 쉔이 못하도 지금 실드 때문에. 제드도 지금 내려온 무빙했죠. 이러면은 깜짝이야 만났어요. 이러면 근데 싸워줘 힘들건데 제드와요. 네. 제드가 오는 거 보지 않았나요? 네, 제드가 미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들이댈 수 없는 래퍼드. 그렇죠. 집으로 가는 거 한번 끊어주나요? 이거 라샤 선수! 라샤 선수라도 잡아야 전멸이, 되는데 전멸 있어요. 전멸 잘 쓰는 이거 전멸! 선수 때문에 써주면서! 근데 제이드가 내려와요 지금. 네, 당길 내리지 썼죠. 자,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오히려 래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쓰레쉬를 물었던 것이 쉔을 불러들였고 본인이 전사하는 네. 최악의 결과. 드래곤은 안 가나요? 가죠. 안 가도 되죠. 그렇죠. 어차피 탑 저거 뭐 준다고 생각하고 가도 네. 나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크가 지금 미니언 많이 먹는다 좋은 게 아닌 게 자크가 쉔보다 미니언 많이 먹는다고 쉔은 아싸라쉔 병은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어차피 못 잡는 구도. 네, 서로 똑같이 프리파밍이니까. 문제는 제드가 더 2킬이에요 벌써. 그 요즘 케일이 너무 끌려다니고 있다는 게 하필 블루 타이밍! 블루 보여요? 라일라! 이것도 약간 미세하지만 굳이 부시도 땡겨먹었건 블루까지 부시도 집에 넣는 게 타이밍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로어 선수는. 네. LGI 미 팀의 어떤 이 움직임 자체가 정말 자연스러운데요? 이게 그냥 잘하네요 LGI 미 팀. 네. 상대 머리 위에 있습니다 플레이가. 쉔 그려봤자 지금 다섯 개 차이밖에 안 나고요. 네. CS 네, 글로벌 골드 나왔어요. 네, 글로벌 골드 치면은 오히려 지금 이득이죠. 막내의 동안 나와서 저거 당분간 좋을 리 없죠. 이야 저건 또 노는 거죠 지금. 네. 네. 저게 저렇게 노는 거 하나하나가 개인 텐션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거기다가 레이븐 선수의 공격적인 성향을 생각하면 저건 진짜 멘붕 오거든요. 계속 멘붕이 오죠 지금은. 그러면 CS 타이도 나고 있고 미드 쪽에서 제드는 수속 잘하고 있고요. 좌르반 잘해주고 있고 케이 지금 로밍을 로밍 푸시면 푸시 둘다 애매하기 때문에 제드놀입니다. 앨리스 이리고 앨리스가 와봤습니다. 다시 뒤로 빠지고요. 탑에서 네. 쉔과 자크의 싸움 레벨 차이는 좀 나긴 합니다. 네, 이거 제드템 예쁘게 나오겠는데요 한방에. 망령의 두건이 진짜 좋긴 좋네요. 야만의 몽둥이에 롱소도 하나 더 신발에 트롱소도. 이야 못 잡죠 이거. 네, 때리면 체력 오히려 찰 수도 있어요. 보팔 블레이드를 같이 써준다면은. 자, 엘리스 뒤쪽에서 근데 와드가 돼 있네요. 봤습니다. 네, 쉔 실드도 얼마 안 남았고요. 공격기 내놓고 근데 자르반 근처에 있어요. 자르반 네. 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실패한 갱이고
쉔궁에 의한 변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쓱 찔러봤죠. 앨리스 미드 쪽으로 빠진 것 와드로 체크. 네, 그리고 애초에 조합 컨셉이 트위치 하나에 의존한 조합인데 트위치가 좀 힘들어하죠. 반면 베인이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이 트위치든 케일든 둘 다 잘 커가지고 한 명이 점사당할 때 한 명이 프리디한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자 이거 어? 나올 것 같은데 킬 패시브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지금 딜이 너무 세서 어? 자 예. 아 예 전멸까지는 안 쓰네요. 베인 어떻게 했어요? 아 악전멸로 피했죠. 자전멸로 피했죠. 트위치 죽어요. 어? 자 예 은신이네요. 은신 마무리 최대한 나미에게 딜 넣어줄 라일락 선수. 바텀에서 트위치가 전사. 그 킬은 아. 베인이 가져갔습니다. 이거 그냥 진행 팔코스는 딜이 없어요 지금 후반에. 일단 자르반이 깔끔하게 4호씨 네 너무 잘 돌아주고 있고요. 딜이 지금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보다 압박 계속 가고 쉔궁도 돼요. 네. 최소 실드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야 한번 확인해봤죠. 미드 푸시까지 하고 있고 지금 케일이 안 보였기 때문에. 자, 하지만 케일 미드 쪽에 왔다면 안심하고 또 네 더 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케일이 또 집에 갔기 때문에 본라인 커버도 안 되고 타워 미드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계속 지금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진영 팰컨스 입장에서 탑은 뭐 이렇게만 해줘도 네 언제라도 궁으로 또 합류해주고 중재 뺐어요. 이거 중재 뺀 개념이죠. 그렇죠. 끝나자마자 이야 매섭네요. 이렇게 이런 게 아파서 이게 카운터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네네네. 이게 카운터라는 거죠. 이건 약간 프로 선수가 욕심을 내봤어요. 네 욕심 낼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로아 선수가 잘 대처했다고 봐야겠죠? 네, 네. 자 레이스 따라간 거 보고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